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의 괴계는 어떤 우리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바람도 전혀 모르게 믿으면서 조금씩 그리고 전혀 모르게 영의 사람이 육으로 그리고 전혀 모르게 충성 얻은 사람이 글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충성하자고 하는데 나 아니라도 뭐 다 뭐 할 사람 많은데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다. 뭐 전혀 이것이 마귀의 수단이다. 방법이다. 수만 가지를 놓고 내가 숨지는 그 시간까지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들어붙어서 매사에 시종일관 단 분초도 힘없이 어떻든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렇게도 우는 사자같이 감히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목적은 저와 함께 지옥에 끌고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힘없이 받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 절망적인 영혼의 때를 만드는 것이 그것들이 하는 일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아주 재밌게 하고 하여튼 전혀 모르게 속여서 감쪽같이 우리를 언제 내가 무너졌는가 언제 내가 영적 생활에서 육의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언제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언제 내가 사모하던 사람이 아무 관심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알지 못하게 세월이 가보니 내가 그 지경이 돼 있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뒤돌아설 수 있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전에는 특별했던 모양 같아. 다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은 그렇지 뭐. 그러나 세월 지나면 나만 그래. 다 그런데. 예. 나만 그래. 다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큰일 날 일을 별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 내가 한 번 타락에서 돌아서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던 원점으로 돌아가기란 정말로 어렵다는 거, 참으로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로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해서 점점 멀어지고 쇠퇴해가면서도 그 자체를 모를까? 그 자체를 모를까? 자주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 아무리 적은 고기, 송사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농약을 워낙 많이 눈뺍니다. 끼얹으니까. 옛날에는 눈뺌이에 가면 큰 막 희망하는 막 참개들이 막 참개 그런 개들이 막 눈뺌이에서 잡히고 그 비가 오면 송사리들이 전부 다 내리가는 물구에 올라서나 소복해서 바구니로 딱 뜨면 송사리가 막 바구니에 이만큼 잡힐 정도로 눈뺌이가 그렇게 아주 청정지역이었었죠. 아무리 적은 송사리 같은 물고기라도 물이 흘러내려갈 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악성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물고기가 이 물이 송사리같이 내려오는데도 그만큼 비례에 막 송사리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죽은 것은 아무리 큰 것도 발딱 자빠져서 하얀 배를 내놓고 부패되어서 썩어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는 것과 죽은 것의 생동감이 어느 정도냐. 죽은 것 속에서는 생동감을 전혀 찾을 수 없이 계속 부패해가는데 살아있는 것은 아무리 죽은 것도 생동감이 넘쳐난다.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 오늘 또 어떤 목사님과 한 30분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기도하는 목사님, 그러면 제일 먼저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니까 기도 않고 목회하겠니? 아이고 목사님 기도 않고 목회하는 분들 많지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은 목회가 어렵지요. 네? 기도를 하느니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생동감이 없어. 생동감이 없어. 계속 교회가 줄어들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으니 얼마나 여기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응?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이 지금 무너져 가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어디다 갖다 놔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는 생동감이 넘친다. 우리 교회도 기도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기도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생동감 있게 한 걸 보지 못했어. 기도 않는 사람이 아멘하며 사모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 기도 않는 사람의 찬양도 막 생동감 있게 한 사람 보지 못했어. 왜? 병들었던지 죽었던지 병들었던지 죽었던지 생동감이 참
들어온 나중에 가서 보면 매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돼서 못해. 충성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못해. 전동 나는 안 돼서 못해. 예, 기관장 힘들어서 못해. 전부 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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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그럼 지금 어디로 이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느냐? 이미 살아있으면 내가 생동감이 있어서 그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풍요로운 장소를 향해서 계속 가는, 전진해 가는데, 죽어있으니 뭐, 그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데도 자기는 믿음에 붙어 있는 줄, 말씀에 붙어 있는 줄 알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사는 줄 알아. 예배 속에 주님을 뵙는 일에 주님을 뵙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얼마나 착각이 많은가. 그래서 성경에 양과 염소가 딱 섞여 있을 때 자기는 양인 줄 알았어. 자기는 반드시 오른편인 줄 알았어. 자기는 반드시 주님 오시면 구원 들림받을 줄 알았어. 자기는 반드시 주가 심판할 때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오른쪽 왼쪽을 딱 갈라놓는데 자기가 왼편에 서 있어.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니 우리가 내가 저주받을 일을 무슨 일을 했길래 저주를 받았나? 받아야 되는가?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아니 내가 왜 주님을 떠나? 주 앞에 있었는데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니 내가 무자면서 불못에 들어가요? 너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 안 줬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안 줬지? 내가 벗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구경만 했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전혀 나를 생각한 적이 없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더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자기는 주님을 향해서 줄였을 때 주님께 드리지 않냐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해드리지 않냐고, 예, 벗었을 때 입히지 않냐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지 않고, 병들었을 때 그 위로와 함께하지 못하고 오게 갔을 때 전혀 천박하게 생각하면서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자가 자기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주님이 주렸으면 주들이 잡수게 해드렸지요. 목말르셨으면 물 퍼다 드렸지요. 주님이 나그네 되셨으면은 주들이 잘 돌보아 드렸지요. 주님이 병들었으면 주들이 쫓아가서 병원이라도 입원시켜서 고쳤겠지요. 주님이 옥에 갇혔으면 우리가 변호해서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할 텐데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소자에게 하지 않냐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냐는 것이니라. 왜? 몰랐어.
이웃에게 해야 하는 것인 것을 몰랐다. 전혀 몰랐다. 우리 현세가족들이요, 이웃에게 뭘 하십니까? 우리 이웃에게 뭐래요? 그래도 기관장, 구역장, 예치역장, 교구장, 부사역자들, 청년의 부장, 차장, 절장, 순장, 할포, 응? 그리고 영혼 맡은 사람들은 어떤 영혼관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부 다 주님께 하는 것인데, 그 나머지는 뭐 주님께 뭐 하는 거 있어요?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왜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렇게 만든 것이, 전혀 모르게 만든 것이, 그렇게 속인 것이, 그 지경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든 것이, 자기를 염소로 엠편에 갖다 두도록 만든 이 장본인이 마귀 역사가 그랬더니, 너는 마귀 따라 마귀와 함께 그렇게 살았으니 마귀 따라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냐. 그런데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응?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믿노라 했는데 믿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거든. 어떻게 견디겠나 생각해봐. 응?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린 것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게으르고 안일하게 만들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아주 완전히 순발을 잘라 못하게 만들고 해야 할 필요성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도 되는 줄도 모르게 만드는 이 속여서 그 지음으로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속아서 안 된다고 한들 그럼 나도 속았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내일부터 하겠느냐, 오늘 설교 말씀 끝나고부터 하겠느냐. 안 하거든요. 왜? 생각은 있는데 부들렸어. 부들렸다니까. 응? 예. 우리 집에 가을이 되면 아버지께서 휘장이라도 쥐덫을 사와, 쥐잡는 덫, 쥐덫을 사옵니다. 그럼 쥐가 다닌 길이 쭉 있죠, 보면요. 쥐가 다니는 길이 어디냐? 반드시 곡식을 놔둔 거기서부터 오고 하는 쥐발자국을 모은 금세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아스팔트가 돼 있어서 시멘트로 만들어서 그런 쥐발자국이 안 나타날 텐데, 그때는 전부 다 맨땅이기 때문에 쥐가 밤새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이잖아요. 쥐가 있는 그곳에다가 다 쥐덫을 놓습니다. 쥐덫을 놓던 때는 멸치를 잘 구워가지고 쥐덫에다 꼽아놓고, 어떤 때는 오징어를 잘 구워가지고 딱 이제 쥐덫에다가 꼽아놓습니다. 그럼 쥐가 밤낮 다니던 길이니까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이야, 사람도 먹기 힘든 바닷속에 멸치가 내 앞에 있다. 저 구수한 냄새, 야, 오징어 냄새, 이것이 내 앞에 있다. 가서 그 꼽아놓은 그 멸치 오징어를 톡톡 무는 순간 쥐덫이 탁탁 튀면서, 요렇게 있던 것이 요렇게 딱 튀면서 쥐 몸뚱아리를 딱 강한 스프링으로 딱 이렇게, 그러면 목에 붙을 때, 몸에 붙을 때, 어떤 때는 요만큼 붙을 때 짝짝짝짝 그 쥐덫을 끌고 이리저리 소생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 조여오는 스프링에 의해서 숨이 멎어서 이제 조용히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 것이 참 굉장히 횡재같이 보여요.
참 누릴 것이 이 정도로 흥미롭게 보여. 야, 이것은 있어야지. 이것은 가져야지. 저것은 가져야지. 응? 밤나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한번 붙들려서 이 덫에 걸리면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마귀는 그 정도의 강한 놈임을 알아야 되고, 예비한 놈임을 알아야 되고, 간교한 놈임을 알아야 되는데, 약한 것 같다나 붙들리면 죽는다 이 말이오. 죄값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냐 그 말이오. 근데 여러분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보았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내가 지금 살 길을 가는지 죽을 길을 가는지 정신 바짝 차려 본 적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예, 자기가 안 보이면 이미 안 보이는 만큼 점령당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보여야 돼. 내 영적 생활이 보여야 돼.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이미 그놈에게 장악당해도 꼼짝 달싹 못하는 거야. 기도합시다. 뭐 기도 못하게 한 그 영에게 딱 장악당했으니 꼼짝 해야 하는데 예.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오. 전화를 통해서. 왜 기도를 못하는가? 힘들어서 못한대요. 기도를 힘들어서 못한대요. 아, 기도가 힘들어서 못한다. 기도가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할 만큼 힘들게 하는 녀석이 누구요? 힘들어서 못할 만큼 힘들어서 못해 되는 녀석이 누구냐 그 말이요. 어? 그건 안 보여. 힘든 것만 보이지 나를 힘들게 만드는 힘이 누구냐? 그게 안 보여. 그게. 어?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잘 들어. 신앙생활은 기도가 승부를 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패배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믿으면 천국인데 뭐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뭐 이런 사람으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정도로 장악당한 사람은, 이 정도로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기도 안 하면 회개도 없어, 기도 안 하면 성령충만도 없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귀 사단 귀신이 삼키기가 쉬우냐고 말이야. 왜? 저 혼자 달랑 있으니까. 응? 여러분, 이리가 양을 물어 갈 때요, 양을 보지 않아요. 자꾸 고개를 들어서 목자를 봅니다. 내가 물어 갔다 저 목자가 쫓아오면 잡히지, 도리어 내가 죽지, 계산 다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을 내가 지키는 파수꾼이 되지 못하면 뭐 지키는 자가 없는데 얼마나 내가 마귀사탄 귀신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겠느냐 그 말이오. 우는 사자가 지 씹어 삼키겠느냐 그 말이오. 기도할 마음 삼키지, 충성할 마음 삼키지, 전도할 마음 삼키지, 성경 읽는 마음 삼키지, 주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감사할 마음 삼키지, 예수 피의 공로가 그 소중한데 어디 갔나 전혀 없지. 다 뺏겨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러고도 나는 교회 갔다 몸뚱이 교회 앞에 갔다 왔으니 나는 죽으면 천국가. 어쩌면 이렇게 착각도 심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오해도 심하실까? 응? 거기까지 속이는 게 마귀 역사요.
우리는 절대 당하지 말으려면 내가 나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여 내 안에서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 피의 생명이 마귀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지키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우는 사자가 적사는 마귀 역사를 보고 알게 하고, 성령의 영적인 신령한 분별력으로 그놈을 다 보고 알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몰아내고, 나를 죄와 사망의 덕고라는 예수 피를 지치를 들고, 사단아 너는 물러가. 너는 나와 상관할 게 아니야. 주가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구에서 구원했으니 너는 나의 상관에서 떠나. 너는 내가 나는 너의 상관에서 떠났어. 너는 내게서 떠나가. 당연한데도 왜 이렇게 전쟁 안 한 사람이 없나? 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신앙생활이 뭐냐? 내 영적 생활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 지키려 하지 않을까? 왜 악착같이 지키려 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그냥 지구 이기는 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당하는 것조차도 몰라. 생각 한번 해봐라.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 나를 죽이듣는 자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든지 본능이 뭐냐? 나는 절대 저에게 죽어서는 안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아니면 두 가지야. 하나는 피하든지 싸워 이기든지. 피하든지 싸워 이기든지. 근데 성경은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고 떠나가리라. 근데 아래야 대적, 그치? 아래야 대적으로, 그치? 나, 우는 사자 마귀요, 잡아먹으시오! 하고 머리 뒤밀고 들어갔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배세요. 이겨야 되는 영적 생활임을 아주 가슴에 달고 된 게 아니야. 나는 지면 죽는다. 나는 정말로 이기면 산다. 지면 죄져야 되고 죄값은 사망이고, 이기면 죄를 이기는 것이요, 이기면 의로운 것이요, 이기면 생명이라 이 말이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분초마다 내게 달려있는데 어째서 분초마다 정신 못 차리고 다 그 원수에게 내주고.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죽이는 죄인 것 같으네. 죄는 죄인 것 같으네. 내가 정말로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나는 장악당했네. 나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지도세 죽어 걸려 죽어가듯이 계속 죽어가고 있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봐. 죄라는 덫에 딱 걸렸을 때 돈 주고 나올 수 없지. 자, 권세 백으로 나올 수 없지. 예, 전투한 무기로 싸워 나올 수 없지. 자, 이 지구상의 최고의 무기인 수소폭탄으로 나올 수 없지. 못 나와. 죄에서 나올 길이 없어. 오직 회개로 예수 피로 나와야 돼. 시작부터 죄에 대해서 걸려들지 말라 이 말이야.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 못하면, 죄라는 덫을 놓고 분별 못하는 자에게 얼마나 마귀가 그 영혼을 사냥하겠는가를 잘 봐라 이거죠. 그런데 사냥당하는 것을 몰라. 보세요. 교회 와서 당연히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교회 오기 싫으니까 집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그냥 연명허듯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무슨 사모함이 있습니까? 애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 속에 살고 내용적으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애착이 있습니까? 응? 있습니까? 없어. 다 점령당해서 손발 다 이미 그놈이 장악당하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응?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여기 전쟁하는 사람 몇이나 있나? 전쟁하는 사람 전쟁 안 하고 있잖아요. 벌써 전쟁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사람이야.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뭐라겠나? 그거 상관없어. 응?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그거 상관없어. 상관없어. 응? 그냥 그저 종교생활처럼요. 응? 여러분 이게 그저 종교라는 게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믿음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대상을 섬기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믿음을 정하고 이 정도면 된다고 정하고 응? 이 정도 내 마음대로 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당신 속에 종교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큰일 난다며. 나는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뭘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뭘 만들어 놓고 믿고 이것이 다 맞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잘못됐으면 진 것이요 잘했으면 이긴 것이니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 이긴다 이 말이 이긴다. 정신 차리는 사람이 싸우지 않겠어요? 적은 어디 있느냐? 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응? 보는 데도 있고 듣는 데도 있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단 없는 데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다. 틈만 나면 바로 들어왔어. 죄 같지 않은 죄를 지키면 들어 목적은 영혼을 사냥하고자 한다. 응? 인간으로 볼 때는 죄 같지 않는 죄야. 근데 죄래. 죄는 경중 없이 상하네. 응? 이런 전쟁을 아느냐 그 말이야. 응? 이런 전쟁을 아느냐. 응? 여러분 이거 참 보라 그 말이야. 그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 생각으로 해야 하는 전쟁.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안목으로 보는 이 전쟁. 귀로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잘 보고 청각으로 해야 하는 전쟁,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하는 전쟁. 그래서 우리는 사집의 기목구비 전체가 다 전쟁하는 도구인데 전쟁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어? 전쟁하고 있느냐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전쟁하고 있는 줄 알아.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은 싸우고 있다. 이기고 있다.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아무리 수단과 노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총동원해도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없다면 상대를 먼저 아는 거야. 나의 상대는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 상대를 이기려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그놈의 괴기, 나에게 전쟁하려는 그놈의 전쟁의 괴기를 알아야 된다. 전쟁의 기술을 알아야 된다. 전쟁의 수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겨. 전쟁이 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예수의 피의 공로가 피의 생명의 힘으로 사는데 예수 피의 공로 잊어버려? 망각해. 응? 너 바쁘잖아. 그것 언제까지 생각하고 살겠냐? 이 바쁜데? 그렇지. 정신 차려. 마음 쏟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마 입에서 툭 나간 한 말이 남 비판하고 남 헐뜯고 응? 툭 하는 말이 상처주고 예, 전부 다 벌써 혀가 생각이 전쟁해서 패배하니까 불의의 악한 녀석이 나를 불의의 변기로 사용해서 죄를 토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생산하고 죄를 드러내고 남까지 계속 까면서 아프게 만드는 이런 못된 놈의 마귀역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당신이 죄졌다면 그게 마귀역사야. 내가 죄를 인식할 때 그것이 보이는 내게서 보이는 마귀역사라 이 말이야. 다치 죄는 내가 볼 수 있는 마귀역사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졌어. 내가 이렇게 해서 죄가 드러났어. 이건 마귀역사야. 그럼 이미 졌어. 어떻게 이기겠어 진 걸.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의 패배자여 회개하라. 내가 피 흘려 이 피 가지고 너는 나와서 다시 이 피로 싸워라. 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싸워라. 피로 주신 성령으로 싸워라. 피로 주신 말씀으로 싸워. 능히 이긴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고 숙제를 내주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못 세웠던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멘 치게 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아이고 또 속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속고 있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했어? 내가 잡았담도 아니야. 얻었담도 아니야. 가졌담도 아니야. 나는 아직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다 됐다고 했어.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심히 두렵다. 나는 그 두려움이 내게도 있어요. 내게도 있어. 왜 내게도 있느냐. 나도 사람인지라 마귀 역사를 어떻게 다 보고 어떻게 다 분별하고 어떻게 때때마다 팍팍 이기며 살 수 있겠는가. 응? 이기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눈을 푹 뜨고 그저 어떤 지도 올려고 애쓰고 이거 뭐냐 내 힘으로는 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생각해서 숨는 죄가 아주 생산되어 내 몸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아주 철갑처럼 가로막는 유일한 능력은 그것들이 들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라. 절대 말씀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피의 생명 안에 있어라. 다른 데서는 보호 못 받아. 받을 길이 없다. 얼마나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는가 뭐.
우리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야. 어? 여러분, 코로나를 이용한 신앙생활을 나태고 게으르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두려운 거야. 어떤 수작으로도 마귀 사탄 귀신아, 내 영혼 사냥 못해요. 너를 멸하러 오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분별해 쫓아낸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이려 싸놓은 죄를 파괴시키는 예수 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 나는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바로 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 노아의 전투여. 나는 못 이기는데 주가 나에게 주신 힘으로 이겨. 그 힘이 예수의 피야. 그 이름이 성령의 권능이야. 그 힘이 예수의 이름이야. 그 힘이 성령의 역사야. 예수의 피야. 피, 피. 예. 제 설교 속에 마귀와 싸우라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소리 참 듣기 힘들지요. 회개하라 소리 듣기 힘들지요. 이것이 죄다, 죄는 죽는다, 거의 듣기 힘들지요. 너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아주 듣기 힘들지요. 예. 어느 분이 오늘 또 그와 같이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도와야 되나? 뭐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더니 아들 죽여 피 흘려서 나를 살리는 도움을 줬다. 아멘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끝없이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 보내서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생명으로 생명길로 인도해 도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지켜 복을 받게 하되 영생의 복을 받게 하고 아들의 피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불의를 이기게 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더러움을 이기게 하고 선한 말씀으로 악을 이기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가 돕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뭘 돕는지를 모르나 봐. 뭘 돕는지를 이제 익숙해져. 이제 그렇게 하는 설교와 그렇게 듣는 설교가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있어. 응?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요새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누가 하느냐 그 말이요. 듣기 싫은 다 듣기 좋은 소리 많았지. 주보 그래요. 목사님은 듣기 싫은 소리 그렇게. 그러면 나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예, 육신은 듣기 싫었을 거예요. 야, 우리 오늘 밤 철야 기도하자. 얼마나 육신이 듣기 싫겠어. 응? 11조 하나님 거야. 절대 순대지만 떼먹으면 안 돼. 그건 불가침이야. 불가침. 내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께 작정된 헌물 절대 내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 소유야. 하나님 손대지 마. 응?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았으면 회개. 그때 예수가 피 흘렸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 마귀 사단 귀신은 우는 사자 같은 너를 잡으려고 찾아. 당하지 마.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요. 살자는 소리인데 이것이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린다. 그럼 여기 육신은 듣기 싫지. 육신은 듣기 싫어. 그만큼 지금 세상은
육의 소리에 익숙해졌다는 거, 응? 육신의 소리에 익숙해졌다는 거, 육신의 달콤한 소리에 익숙해졌다는 거, 육신의 생각이 설교를 들어보니 아 맞다 환영한다면 그 설교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지 않냐 이 말이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 내 영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오. 오늘 여러분에게 육신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내 영이 들어라 이 말이오. 내 영이 마귀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나오니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육신 너는 의의 병기가 되어 싸워 이겨라 이 말이오. 이겨라. 응? 여러분 병기는 파산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 생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현실성을 나타낼 때는 내게는 느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는데 불행한 모든 일이 있다면 육의 불행 말하는 게 아니오. 영적인 모든 불행한 죄가 있다면 다 마귀 역사니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육은 불행해도 영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육신은 싸워 이겨 내 영혼이 반드시 승리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오. 싸우는 병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을까? 응? 왜 그렇게 안 살을까? 우리 성도들이 개척에서 오늘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듣는 대로 10분의 1만 살았어도 10번 들었으면 10개를 다 살지 않겠어요? 응? 거의 안 살아. 거의 안 살아. 어? 예. 그러면 최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말씀을 놓고 심판할 텐데 응?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학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성령은 너를 시기하기까지 소모한다는 말을 너희가 어째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시기하기까지 너를 왜 시기할까? 주님이 피부값 주고 사서 정말로 주의 것으로서 만들어놨는데 육신에게 뺏기고 마귀 사탄 귀신에게 뺏기고 세상에 다 뺏기고 불에서 견딜 수가 없다. 너는 왜 그렇게 철딱선이 없이 내 영혼을 죄에 내주고 악에 내주고 응? 그럴 수가 있느냐? 응?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모르잖아요. 국가지 것 정도야 전혀 모르지. 전혀 모르지. 전혀 모르지. 응? 근데 어떻게 했다고? 전혀 모르게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와 어떻게 싸우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고 말이오. 응? 현세 가족들이요, 마귀 역사의 첫 번째 하는 일이 예, 시작부터 매사가 다 적극성에서 예, 적극성에서 1mm만 벌써 물러나면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보세요. 예민한 사람은요, 예, 저녁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죠. 밤새도록 불면증으로. 저도 못 잡아서 알아요. 예.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잡아서 알아요. 제가 뭐 어느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잠을 못 자는데. 밥을 씹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살아있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잠이 조롱해. 예.
바늘 하나 땡그랑이 만약에 방바닥에 떨어진다면 굉음 소리처럼 크게 들릴 만큼 잠 못 자는 사람의 이 신경, 이 정신경이 얼마나 예민하냐.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잠 못 자는 사람은. 응? 어떻게 조금 잠을 좀 깰 바람을 벌써, 예, 이불 두껍을 자다가, 이불 자다가 위쪽에서 툭! 벌써 불! 정신이 팍! 그 정도로 힘! 잠 예민합니다.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시간을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날을 겪어봤잖아요. 주님, 내가 영적으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육신의 소욕과 정욕, 세상 풍속,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 영혼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데 예민하게 깜짝깜짝 놀래가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냐, 그 말이죠. 응? 영적으로 민감하냐. 응? 민감하지 않잖아. 안찾냐,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무디거든요. 응? 아주 무디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심정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신경 있는 곳을 다치거나 건드리면 굉장히 아프죠. 말초신경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왜? 이것은 벌써 내가 벌써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이 아픈 부분이 아프다고 지금 내가 지금 점령당했다고, 질병에 점령당했다고, 아픔에 점령당했다고, 다쳐서 고통에 점령당했다고 신호를 아주 아프게 보낸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죄값은 사망인 죄가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도 전혀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응? 그것을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죠. 감각이 없다. 응? 저는 그런 많은 경험을 깊이 깊이 기도 들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혹시 자소전에다가 이건 나의 경험입니다. 나의 체험입니다. 왜 그냥 쓰면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왜? 육의 사람이 전혀 모르는 예민한 영적인 세계, 아주 예민한 영적인 세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속썩일 때 얼마나 하나님께 닿는 충격이 크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그만큼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내 영혼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아픈 것을 느끼는 사람은 아픈 짓을 안 할 텐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아픈 것을 느끼지. 아픈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죄로 죽는 것도 못 느끼는 사람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내 속에서 아주 자기 집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수작을 다 버려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이 감각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성경에 감각 없는 사람은 참 구제불능이 있으라. 찾았으면 읽어볼래?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다 죽어 부패되어 썩어가도 전혀 모른다. 종욕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보세요. 헬라원으로 부패된 것, 구제불로 저렇게 후폐되어 가는 것. 여러분, 예, 손가락이 조금만 다쳐서 상처가 나도 아픈 것을 바로 느끼는데, 정욕으로 부패된 사람이 내 영혼이 그렇게 부패되어 가도 전혀 감흥밖에 없다면 이미 죽은 거지 뭐요. 이미 죽은 거지 뭐냐고 말이오. 현세가족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주님이 오늘 밤 재림하시면 오늘이 끝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삼스럽게 항상 뭐 느끼기는 느끼지만 요새는 더 사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뭐냐. 야,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으며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느냐.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도 꿈도 꾸고 거룩하게, 응? 거룩하게. 여러분, 이런 구절이 성경 구절에 한두 구절이냐, 열 구절, 스물 구절, 스무 구절이냐. 가만히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을 뵐 때, 주님을 맞이할 때,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꼭 들은 말씀을 한 모습을 알아보면서, 야, 나는 아직도 주님의 재림을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열망하지 않고 있구나. 응? 열망하지 않고 있구나. 재림에 대한 아주 절대화, 신앙생활은 재림의 절대, 재림의 믿음으로 절대화 돼야 되는데, 난 아직도 절대화 돼 있지 못하구나. 새삼스럽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 말이오. 응?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 듣고 뭐라고 했어요? 미쳤네. 지금 뭔 소리예요, 저게 지금? 전혀 못 알았죠. 왜? 감각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를 방임한다. 내 영혼이 죽든 살든 말든 상관없이 방임해버린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정욕대로 방탕해버린다. 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그냥 할렐루야 주여 막 기뻐서 날뛰다 끝나는 거 말고 그보다도 깊이 깊이, 내가 지금 몸 밖에 있어 몸 안에 있어.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내가 몸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이 정도로 영적으로 한번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참으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함을 한 번만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이, 아,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몸 밖에도 있을 수 있고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몸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게 보겠나 보세요. 이 육안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박수치고 주여 할렐루야 하고 눈물 몇 번 흘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못 지킨 건 회개해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주님의 심장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정신을 만날 수 있고 정말로 성령의 뜨거운 인격적 성품을 만날 수 있다. 거기 가본 다음에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오. 응?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이 정말, 어?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어? 목사님, 우리 한국의 영성이 다 죽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영성으로 한국교를 깨워야 합니다. 제가 속으로, 야, 나부터 잠들어서 내가 못 깨야 돼. 너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봐도 영적인 얘기를 말만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에 응? 영적 세계를 알면 육의 세계가 참 하찮아.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 쌓는 사람이 육이 막 이것이 나의 믿음이야. 권력을 갖고 시도를 부리고 막 이것이 제일이다 하는 사람들 그것이 대단한 줄 알지만 그 참 거품 같은 거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복되게 쓰는 데는 가치가 있어요. 돈이 가치가 없다는 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보세요. 이만한 주인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예언은 다 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통변은 다 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병고치는 은사 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말세의 은사가 넘쳐날 텐데 기도를 누가 장거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응? 그냥 기도 그냥 하다가 시간 땅 치면 아예 끝났다 그냥 응? 나가기 바쁘고 왜? 육신의 재촉이 영적인 재촉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참 많다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 여기서 정말로 기도해서 능력의 은사 받은 사람들 영분별의 은사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병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겠는가. 여러분 기도에도 은사가 없는 것은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성령에 따라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그럼 왜 은사가 없느냐? 답은 벌써 기도는 해도 거룩하게 안 산다는 증거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 세계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 지금도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러잖아. 예. 목사님이 지나가다 하는 말도 아멘해. 그러면 나중에 가봐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다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오.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세계는 절대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어?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만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한다면서도 거룩하게 못 살고 성경대로 못 살고 성령의 감독에 따라 못 살으면 은사가 없느냐 이 말이고 열매가 없느냐 그 말이요. 기도 못 들어오냐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예, 여러분들의 생업도 하고 가사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욕심이 되는 사람은 절대 영적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의 대출을 위해 쓰기 위한 진실한 육의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부자라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왜 못 들어갈까? 응? 첫째 회개를 다 못해서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회개를 혹시 했다고 할지라도 영적 생활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를 믿지 못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줘서 성령의 일꾼으로 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방언 은사 거의 받았지. 근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방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은시작처럼 내버리다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무슨 기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기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피 흘려 치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부어서 충만께서 방언을 말하기까지 했는데 거기까지가 끝이지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방언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기까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은방덕한 못된 짓이냐? 누가 했냐? 마귀 역사라이 말이오. 끄집어 내려야 돼. 그 단계에서 더 들어가서 영의 눈이 열리면 마귀는 오갈 데가 없어. 보일 때는 꼼짝달싹 못 온다 이 말이오. 어떻든 영의 눈을 막아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역사는 주여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거기까지 거룩하게 없어서 기도하거든 행동하게 없어서 회개하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없어서 말씀이 나를 사는 도전기가 되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오. 두 손 번쩍 들고 살고 싶게 기도하라 이 말이오. 생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오. 주님, 난 생존의 문제를 놓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되면 되는 대로 육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육의 생활했습니다. 오늘 그냥 금요일 찾아니까 교회 왔을 뿐이요.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뿐입니다.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하소서. 영적 생활하게 하소서. 이기는 생활하게 하소서. 영의 눈을 부릅뜨고 마귀의 실체를 보고 알고 뭐라고 이기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주여 삼창하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시고 막사랑 귀신의 괴계에 속아 패배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육신의 종력에 넘어지며 예수 없는 자처럼 살다가 우리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사 영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활짝 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나의 눈을 여사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고 분별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 우리 주님 제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되 나는 알 수 없사오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해주시옵소서. 집에서 기도해 사용하고 기도해 우리 주님 육신의 말 듣지 마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 갖지 마 성령의 생각 가져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사 우리 주님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회개하여 내 속에 주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널게 하사 우리 주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닮아가며 주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사람 되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나에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 주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우리 주님 속수무책으로 속으며 당하며 실패하며 패배했던 나에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들어요. 오늘 불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오늘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패배하면 절대로 안 돼요. 패배하면서도 지고 있는지도 모르지 속수무책으로 음부의 원세에게 속고 있고 당하고 있는 미련한 나, 주님, 나의 눈을 활짝 여사 내 모습 볼 수 있는 나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여사 나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게 붙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싸우는지도 모를 채 우리 주님 속고 있는 나, 안 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붙들고 이겨서 내 예수 안에 있어야 이기며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원수를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겨 승리하는 수 있도록 주님 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 기도로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 기도로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 내 영은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병기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 나 혼자 이길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원수를 몰아내야 됩니다. 안 되는 나 때문에 좌절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원수를 몰아내며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괴계를 전혀 알지 못하여 우리 주님 막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고 있는 믿음 없는 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속아 내 영혼에 대망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체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사오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이겨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겨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르거나 낙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악한 마귀 계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형적 생활, 신앙 생활을 나의 모습이 육적 생활, 지능 생활한 나의 모습 이렇게 패배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았으니 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로 열매로 이기는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저 육적인 관계인처럼 우리를 속여서 세상 것 추구하게 만들고 내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마귀 계계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육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색하게 만들어서 내 육신의 때 정욕에 들끓게 만드는 사단 마귀 계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으니 기도하여 주신 능력과 권세로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기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냐 중냐의 문제가 신앙생활인데 이 세상은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육적인 것이 재밌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생존의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 계계 이 마귀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이 세상 나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육적으로 내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내 사정을 바라봐서 나를 속이는 악한 마귀 계계야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사냥하는 저주받은 사단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계계를 가지고 나의 모든 육의 소욕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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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이게 모든 사정 내 육신의 고통과 결혼과 핍박을 통해 육의 사정에 골몰하게 만들어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너의 모든 계계와 질병과 핍박과 저주를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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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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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기도하여 기도하여 주님 공급하신 힘으로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가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주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진 영의 목소리 영의 사정의 소리 내가 들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육의 정육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자를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기는 말씀 승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